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입니다. 지혜야, 237 나라 살릴 사람이다. 알겠지? 자, 허리 딱 펴고 멋있게. 우리 237 나라 살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237 살릴 교회.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교회고 본부교회래요. 237 나라 살릴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237 나라 살릴 초동부. 그냥 교사, 그냥 교사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중요한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3, 4학년 되면 올라가잖아요. 소년부 올라가잖아요. 1월 달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남아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교사입니다. 여기 초등부에 속해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것만으로도 237과 후대 대열에 서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도 헌신하는데 진짜 은혜 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요. 237 나라로 간다니까요. 미국에서도 메시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교회고 237 나라 살리는 초등부입니다. 알겠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렘넌트 타임. 렘넌트의 아침, 낮, 밤.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입니다. 다시 렘넌트 타임입니다. 이번 미주 렘넌트 대회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목이. 무슨 타임이요?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막 이제 막 서미 타임 뭐 많이 나오다가 이제 렘넌트 타임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누가 해야 되겠죠? 네, 렘넌트 해야 되겠죠. 우리 다 렘넌트죠.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아침, 낮, 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침의 주인은 누구예요? 낮의 주인은 누구예요? 밤의 주인은 하나님.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짜증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맞죠? 아침도 낮도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기억하기만 해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쉬워요. 자,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쉬워요. 렘넌트 타임 너무 쉽죠? 렘넌트 타임 누리고 있으면 내 삶 자체가 쉬워져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 너무 좋아해요.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쉬워요. 따라합니다. Very easy. 하면 너무 쉬워요. 알겠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렘넌트 타임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가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뒤에 넘어갑니다. 뒤쪽에 넘어갑니다. 우리 말씀지 뒤쪽에 넘어가서 볼까요?
말씀지 뒤쪽에 말씀지 없는 렘넌트 있죠? 말씀지 있어야 돼요. 자, 말씀지 뒤쪽에 넘어가면 볼게요. 없으면 같이 보면 돼요. 자, 뒤쪽에 뒤쪽에 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해서 메시지 빨리 하고 우리 묵상하고 우리 반별로 모임 할게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무슨 타임? 렘넌트 타임이 어떻다고요? 쉬워요. 렘넌트 타임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인간관계도, 공부도, 전도도, 말씀도, 몸도 다 쉬워져요. 자,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내 거 합니다. 내 거.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내 거야. 자식도 내 거야. 남편도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 또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놀고 있었어. 우리가 놀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뭐요? 우리 거. 창세기 6장에 우리 겁니다. 네피림. 뭐죠? 귀신 사단. 뭐죠? 성공해야 돼.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앞과 뒤 보지 않고 남이 상처받든 말든 달려갑니다. 그게 뭐죠? 성공해야 돼. 오늘 1등 해야 돼. 막 대회 나가서 1등 해야 돼. 1등 안 하면 어떡하죠? 슬퍼요. 화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해죠.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뭔지 알아요? 따라합니다. 세상의 코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건 세상의 코스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직장 가요. 직장 졸업하면 뭐 하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코스면 세상의 코스. 세상의 코스를 따르고 누구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세상의 코스를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안 하고 계속 세상 거 따라가게 해요. 1등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학원 가야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 따랐다고요? 사단.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이사야 64장 4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착하게 열심히 애써서 하는 게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옷입니다. 착하게 열심히 애써서 하는 거 세상의 코스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집 사야 된다. 좋은 옷 입어야 된다. 뭐죠? 세상의 소리.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 돈 많고 착하고 공부 잘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뭘 열어주셨어요? 길.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흑암도 나가요. 자, 우리가 볼까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째 장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고 말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읽을 때에 피 바르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읽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겁니다. 알겠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거 읽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마귀 제일 싫어하죠.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어제 그랬죠. 복음 얘기하는데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 조금만 발라도 상관없어요. 점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만 하면 돼. 내 수준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돈 없어요. 상관없어요. 공부 못해요. 상관없어요. 친구 많이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뭐가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패스오버 됩니다. 따라합니다. 패스오버. 완전히 넘어가요. 우리 가정에 있던 영적 문제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바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내 수준이 어떻고 우리 랩런트들 나는 뭐 잘 못하고요. 막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목소리 작으면 어떤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발표도 못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발표도 못하고 울어서 울보. 미국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상관없다랍니다. 상관없다.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에요. 애써서? 아니에요. 돈 많아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내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고 237 수준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237 수준. 우리는 상인동 수준 아니고 대구 수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237 수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아멘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내가 오늘 언약 붙잡으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된다 안 된다. 오늘 새벽에도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아니라 그랬죠. 우리 2, 3, 7 수준입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누가 뭐 잘하고 응답 왔다 안 왔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랩런트 타임 가졌는데 랩런트 타임 가지고 학교 갔는데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랩런트 타임을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의 가족들이 알아요. 가족들이 살아요. 아빠가 보고 알아요. 내가 랩런트 타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모든 관계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평화가 임해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내 공부 속에 내가 일하고 있는 속에 임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그리고 1장 8절에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어제도 얘기하셨죠?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 드리실 때. 그리고 내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 자, 따라합니다. 들이시고, 자, 허리 펴고 들이시고, 이때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내쉬고, 내쉴 때는 누굴 축복하라고요? 지금 이 시간,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들이시고 하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간단하죠? 그럼 내쉴 때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총무 선생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Very easy. 쉽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골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뭐가 너희 안에 있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알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세요. 요게 뭐냐? 따라합니다. 실제 요번 한 주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뭐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드시고 내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아침 따라합니다. 아침 렘넌트의 아침입니다. 아침의 주인 누구라고요? 아침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누가 인도에 나가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눈 떴을 때가 아침이에요. 눈 떴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아침입니다. 이때 기도하는데 아까 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영역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237 나라 살릴 체력을 주시고 빛의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겠죠?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다 했어요. 뭐 주세요. 뭐 달라고 달라 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새벽에도 눈 떴을 때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 때 동생하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동생 코골고 막 옆에서 막 차에 자는데 저 동생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동생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우리 교사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신봉준 목사님에게,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나는 사람 두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모든 게 답이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즐거워요. 전에는 왼수 같았고 전에는 이 사람 싫어, 니는 좋아, 니는 싫어, 니는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다 2, 3, 7 나라 다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아침에 시편 5편 3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따라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리고 따라합니다. 낮에. 낮입니다. 낮인데 낮에 사람들 만나는 시간부터가 낮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 만나죠? 친구 만납니다. 선생님 만납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죠? 또 학원 가서도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먼저 아까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했던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달돼요. 자, 내가 오늘 완전 짜증이 덮였어요. 아침에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이게 옷이 마음에 안 든대요. 돈도 용돈도 1,000원만 줬어요. 2,000원 필요해요. 2,000원 있어야 돼. 근데 1,000원만 줬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전달돼요? 막 이빨 짜증나요. 오늘 왜 머리 이렇게 했어? 오늘 마스크 왜 흰색 했어? 오늘 왜 노란색 입었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누리면 낮에 따라합니다. 전달된다. 전달돼요. 우리 부모님들 전달됩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전달돼요. 따라합니다. 살려야 된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따라합니다. 살려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그러면 영적 문제 없어져요. 이미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속으면 안 돼. 자,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자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누구? 누구를 기억해요? 강소윤 기억하시는 거예요. 소윤이 왜 웃어? 웃었어? 박소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쉬지 말고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와치타워.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위에 건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 거 받아서 전달하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 내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신대요.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머나.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전도사님만 아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좋았어. 오늘 좋았어. 아, 오늘 별로야. 아, 오늘 분위기 별로야. 근데 하나님만 주시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몰라. 전도사님만 아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 이 비밀을 낮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사람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사건이 생기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세임을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 때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주세요.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본부하고 우리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본부. 센터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보좌에 계신 축복을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 모르지. 내 말 알거라. 근데 다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 알아요. 누리고 있구나. 압니다. 불신자가 보고 압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뭐요? 렘넌트의 무슨? 렘넌트의 뭐요? 밤에는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혼자 메시지 듣고 치유하는 시간 가지라 하셨죠.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본부 말씀. 요거 렘넌트들 요 흐름 따라가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렘넌트 메시지. 핵심 메시지. 메시지 다 흐름 따라가라 하셨죠. 어제 요거 밤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아직도 4학년인 것 같지? 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금방 가요. 해빈사 초등부 있을 때 누가 선생님이었어요? 남승일 권사님. 해빈쌤이 지금 대학생인데 해빈쌤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남순영 권사님이었어. 빠르나 안 빠르나? 빠르지. 닌 누구였어? 쌤 누구였어 초등부 때? 기억 안 나? 경진이는? 선생님 없어? 아, 재혁이는 초등부 때 선생님 누구야? 뭐 몰라요? 해빈쌤이. 자, 봐봐. 해빈쌤이. 어? 지금 대학생이야. 아우스에서 본 사람. 해빈쌤이 대학생인데 누가 선생님이었다고? 남순영 선생님이었대.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맞죠? 엄청 빨라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최상광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빠르죠. 근데 그때는 최상광 목사님 결혼도 안 하셨을 때고 아니다 애도 없었을 땐가. 근데 애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수인이가. 나 따라합니다. 시간이 금방 간다.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다시 렘넌트 타임. 유경아 무슨 타임? 렘넌트 타임 가지세요. 자, 결론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초등부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말씀 집중하고 말씀 쓰고 복음 선구 쓰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요.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깜짝 놀라요. 복음 선구 내한테 보내지, 기도수첩 녹취해가 보내지, 뭐고 저 메시지 그 흐름 정리해가지고 보내지, 사진 찍어가 보내지, 운동하이가 보내지. 따라합니다. 렘넌트 타임. 그게요. 따라합니다. 쌓인다. 갑자기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띵 하고 갑자기 서밋 기계에 딱 들어가면 서밋 이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쌓인다. 이 쌓여가지고 어? 고개 쌓여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쌓인다. 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쌓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오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신데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오셔가지고 같이 흐름, 랩런트들하고 같이 흐름 따라가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흐름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오시기만 해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쌓인다. 그래서 이번 주에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알겠어요? 랩런트 타임 알겠죠? 따라합니다. 랩런트의 아침. 랩런트의 낮. 랩런트의 밤. 따라합니다. 5분. 따라합니다. 5 minutes. 따라합니다. 5 minutes.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유튜브 1시간, 2시간, 막 CU. 이번 주에는 또 CU 먹방을 또 보는 기라, 애들이. 유튜브 CU 먹방. CU에서 맛있는 그 먹방 하는 거 같이 보고 사먹고 이랬는데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따라합니다. 5 minutes. 5분만. 소연아, 5분만 하면 돼. 아침에. 알았어? 5분만. 5분만 하면 돼요. 형규야, 몇 분? 하나님 몇 분? 엄마하고 5분만 해, 알겠지? 엄마 뒤에 있어. 엄마가 대답했어. 따라합니다. 5 minutes.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뭐 하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기도하세요, 알겠죠? 오늘 했잖아, 새벽에. 안 믿으니까 뭐 안 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따라합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한다.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거 주실까 안 주실까요, 지혜야? 놀랬어? 기도하면, 지혜님 기도하면 주실까 안 줄까요? 주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구하라 했죠. 따라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자 이번 한 주간 무슨 타임? 랩런트 타임.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소연아, 랩런트 타임. 알겠지? 오늘 예배 잘했어. 알았어?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하람아, 랩런트 타임. 알았지? 네가 꼭 가져야 될 거야. 알겠지? 자, 기도합니다. 따라서,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237 나라 살리 체력, 렘넌트의 빛의 경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